캠핑카를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들 그 캠핑카를 한 가지 한 가지 상세히 알아보면서 또 어떤 캠핑카가 좋은 것인지 또 어떤 캠핑카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한번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또 한 업체 업체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카 파이팅! 저는 우리 유니캠프 그 고객에게도 가장 많이 하고 또 많이 사랑해주는 우리 유니캠프 그 캠핑카도 제가 또 상세히 리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저기 그 킨텍스에 그 또 유니밴 유니캠프 오늘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여기서 촬영을 하고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인 거 거기에 네. 보니까 뭐 에어컨도 좀 이렇게 조그맣게 업그레이드되고 또 이렇게 그 캠핑카를 즐겨 찾고 또 캠핑카를 이렇게 하시는 많은 저기 고객께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유니캠프 여기가 유니캠프죠? 네네. 유니캠프 여기 회원도 많고 또 전국적으로 또 유통망도 쓰이고 또 이 차를 많이 사갖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다른 이런 캠핑카보다 특히 유니캠프를 많이 고객께서 이용하시고 또 최근에 또 그 이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계신지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아, 네. 네, 팀장님께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캠프 이승현 팀장입니다. 네. 네. 저희 이번에 동아전람 인사 키텍스에서 전시하고 있을 때 카니발 차량하고 스타리아 차량, 그 다음에 스타렉스 차량 이렇게 세 종 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리아 차량은 아쉽게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 완판 네. 다 돼가지고 전시 차량이 지금 다 판매가 완료됐고요.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RT 모델 한 대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니발 차량은 전시장 오셔서 현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전시차가 한 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무시동 에어컨이 지금 장착된 저희 스타리아 차량이 와서 한번 옵션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면은 많은 도움 드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직접 여기 킹텍스 전시장에서 네네. 여기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바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거 하고 아니면 나중에 특히 여기 업체를 통해서 차 후에 구매를 하시는 거 하고 이 가격은 차이가 좀 있나요? 예, 전시장에서 현장 계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특별 프로모션 적용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공개는 하지 않고 전시장 내방하신 고객님들에 한해서 프로모션 혜택을 안내해드리고 적용을 해드리는 조금은 더 플러스 알파 혜택을 가져가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기 그 바쁘신데 여기 그 스타리아나 이거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캠핑 그 초보자를 위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스타리아 네, 네. 보시다시피 저희 이제 판매가 완료됐어요. 아, 예. 저희 유니캠프 채널을 보신 분들은 네. 대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중박폴딩 시트 땡겨가지고 바로 올리면은 이렇게 좌석이 만들어지는 시트라고 네네네 그렇게 동일하시고요. 이쪽에 보면 무시동 에어컨 패치가 네.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막 18도까지 설정이 가능해서 예예. 한번 뒤에 바람 한번 온도 보시죠. 이쪽은 이쪽이고요. 손 한번 대보시겠어요? 와, 이거 엄청나게 세네요. 네. 이거 일반적인 에어컨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네, 정말 시원하게 만들었고 이 시원한 대비에 비해서 전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캠핑카 업체에서 가장 좋은 에어컨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네,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다른 캠핑카를 보면은 저 천장 외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부착되는 거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몸에 뭐 걸치삭거리다든가 이런 거 없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획기적인 아이템? 아이디어. 네네.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니캠프에서는 가장 이제 그 침상 구조를 네네네.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캠핑카를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침상 구조를 이제 다른 옵션들을 넣으면 당연히 구비가 돼서 좋기는 하지만 당연히 침상 구조가 좁게 네. 좁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캠퍼밴 스타일에서 침상 구조가 좁아지는 옵션들은 최대한 다 제외를 시키고
본연의 이제 구조의 넓음을 유지하면서 네. 다른 부분에다가 이제 옵션을 들어가는 형태로 제작은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쪽 바닥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부 다 폴딩을 해갖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가장 편하게 잘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예예예. 예. 보면 보시다시피 남자 예, 예. 한 명도 충분히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예예. 예.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 명, 위에 두 명, 총 네 명. 아 네 명. 그러면 네 명은 전혀 그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잘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 밑에 그 서랍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은근히 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건이. 아 그렇죠. 그래서 캠핑 오시는 분들은 짐 때문에 완전 이게 참 잘 만드신 것 같아. 그러면 텐트나 네. 캠핑 의자, 캠핑용품 테이블 예. 이런 것들 다 양쪽으로 이렇게 다 수납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기존 목재 재질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이런 네, 튼튼한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 이게 목재가 아닌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 가운데도 뭐 짐을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길이가 좀 높은 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뭐 하룻대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런 거는 제외한 다음에 위에다가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 위에도 저게 이제 밑에가 위에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위에 뭐 깔고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넓은 공간감을 위해서 열어놓고 네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네. 이제 베드 상판을 내리면은 위에서 침을 할 수 있는 상상 네. 공간이 나고요. 네네. 상판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방감 있게 낮에 캠핑할 때나 이제 바람 부는 곳에서 바람길이 좀 통한다고. 아, 이 정도 네네. 높으면 여우에서 서도 되게 머리 안 닿겠네요. 그쵸. 서도. 네네. 예. 그래, 이거는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이거를 밑으로 뭐 내리면은 뭐 주차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서 전혀 그 불편함이 없이 일반 그냥 차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네. 이게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캠핑카 시장이 좀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여러 형태의 캠핑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유니캠프에서 지금 제작하는 캠핑카는 스타렉스, 카니발, 스타리아 그리고 차량을 이제 텐트를 접게 되면은 지하 주차장에다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텔스 모드라고 하죠. 네네네. 스텔스 모드에 캠핑을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요게 이제 그 내부에서 웬만한 거 다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네. 바깥에다 이제 물건만 내놓지 않으면은 네. 그냥 안에서 하는 거는 크게 누가 뭐 단속한다든가 규제하는 건 없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높은 카라반 형태의 예. 캠핑카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주차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캠핑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여기 주차해서 캠핑을 하면 안 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 노지 캠핑이라고도 하지만은 노지에서 가서도 본인 사유지가 아닌데 사유지인 장소에서 자기는 잘 몰라가지고 네. 차를 경박시킨 다음에 캠핑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타인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만의 감성을 살려서 스트레스 모드의 캠핑을 즐기는 캠핑카에도 적합한 캠핑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네. 하여튼 팀장님 저 여러모로 제가 감사하고요. 네. 제가 나머지는 여기서 차분히 또 촬영을 해서 네네. 또 잘 편집해서 예쁘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atisfied by worth. I desire your worst, so you can just hide while I work. I ain't tired, you first. I'll write a second, third verse about the lies you go disperse. You never did shit, I know it hurts. But something deep inside won't let me quit. I swear that I'm inspired by all this shit. Tell me that I can't and I won't. That's what guides me the most. Fuck your lies, I'll do what I want.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Cause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Smile until